성동격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 어떤 의미인가요?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쪽에 소리 지르고 그렇죠. 동쪽에서 아니 동에다 소리 내고 서쪽에서 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성동격서가 딱 인천 상륙절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절이 서쪽이잖아요. 서해 쪽에서 네, 지금 작전이 네. 수행돼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배가 함대가 200 대만 함대가 200몇 척이 동원이 된 거예요. 연합군 함대가. 아니, 근데 그걸 2시간 만에 여기에 배를 어떻게 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240km를 이거를 지금 안 들키고 지금 하는 작전이잖아요. 예, 가능해? 그래서 일이 걸리지. 이 북한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동쪽으로. 완전 동쪽으로. 예, 낙동강 그 위쪽에 그 장사, 영덕 왜 배로 예, 유명하잖아요. 영덕해. 바로 이곳을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해서 가짜로. 북한의 어떤 시선을 가짜로, 이쪽으로 가짜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을 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죽음의 담당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학도계입니다. 평균 나이 17살에 772년. 네. 얘네들은 죽는 거 실제로 학도병들 중에서 그 참가했을 때 이 학도병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뭘 안 됐어. 잡는 방법만 배워서 그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북한의 인민군들이 막 총을 쏴댔는데 총을 쏜 거야. 그다음에 다음에 실탄 장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만 배우고. 네. 그런 그렇지. 애들을. 총이 있어도 못 쐈다 소리 잖아. 너무 어린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 상륙 작전에 그래서 학도 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아 이렇게 한 700여 명 아까 말씀하셨죠. 너무 많아요. 770명 모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작전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 9월 14일 날 출발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출정식을 하는데 700여 명이면 한 1개 대대보다 좀 더 많은 병력이거든요. 많지 않은 병력이 가는데 육군 고위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출정식에 나와서 아 잘한다 너희들 할 수 있다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환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니 전쟁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거 학생들이 좀 약간 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느낌? 시끌시끌하게 들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두에 딱 도착했는데 여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네. 배에 탔어요. 배에 탔는데 엄청난 미군 병력이 배에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가나? 했는데 또 내려! 미군병 또 내려! 하자마자 내려요? 네! 타는 척 하고 미군이 거예요. 없었구나. 네. 그리고 근데 또 다시 타! 아. 또 내려!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작업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믿음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망원경으로 보고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네. 인원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답! 성동인 거죠, 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선을 지금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작전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간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첩이.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여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면 보고해라. 여기 정찰병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가 거예요. 주력군이다. 그렇죠. 와,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주력이 여기 썰리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학도병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발을 할 때 이 학도병들한테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이건 마지막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학생들은 돌아오지 못했어. 죽을 때로 가는구나. 아, 벌써 아는구나.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빠, 엄마 모습을 이게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겠다. 난 어떤 그런 생각? 딱 전쟁 나가는 마치 두려웠다 그래요. 이번 줄도 제대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772명의 그 학도병들이 입대한 지 18일 만에 탔던 배의 이름은 문산호였습니다. 문산호. 아. 그래서 D-1일 9월 14일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는 9월 15일 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작전 수행을 못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네. 왜요? 날씨? 질병? 무기? 태풍 맞습니다. 와 날씨 9월 1도 안 된다. 9월 14일날 출발해서 9월 15일이니까 이때 즈음이 필리핀에서 막 태풍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태풍을 몰랐을까? 알았구나. 당연히 알았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고 알면서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왜냐면 D-Day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작전 수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결국 태풍을 만나면서 이 배가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접안을 해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자, 태풍 때문에 배가 지금 넘실넘실 되고 있어요. 북한 인민군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지금 뭐야? 나 넘실넘실 하는데. 이거 적군의 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네. 당연히 기총조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깃이 돼버린 거예요. 배 위, 바다 위에서 그냥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목표 파이니. 그 배는 좌초됩니다. 아우야. 좌초되니까 이래 죽으나 철에 죽으나 그렇지. 방법은 하나다. 그냥 가자. 몰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그냥 뛰어내려요. 아~ 뛰어내려가지고 태풍이. 그냥 헤엄쳐가지고 밧줄 돼가지고 그거 잡고 올라와가지고 장사해변에 상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지금 보이잖아요. 무방비예요. 보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쏘는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 어린 중고생들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정말 가슴이 정말 아픈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 찐들이 길을 쓰고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을 쓰고 그 장사해변에 착륙해가지고 모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은신하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 이 장사해변은 장악을 해내. 아이고야. 장악을 해내. 야, 그 학도들이. 아니 이게 총을 제대로 뭐가 있겠어? 기관총이 있겠어? 포가 있겠어?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좋은 무기도 아니고요. 좋은 포탄도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결기입니다. 이 결기 앞에서는 정말 이 학도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야. 게다가 이게 이들한테 월급되었던 그 보급품이 뭐였냐면 건빵 한 봉지하고 미숫가루 세 봉지였어요. 이거 갖고 버티라는 거였는데 바닥까지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지요. 다 줬잖아요. 이 식량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치, 미숫가루 이게 다 건빵도 건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배를 쫄쫄쫄쫄 굶으면서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민가에 남은 뭐 어떻게 이 곡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닷물로 이게 쌀을 씻었나 봐요. 불도 못. 물에 넣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바닷물에 쌀 안 익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안 익어요. 먹을 수가 없는. 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인민군들이 지금 이 낙동강변에 집결해 있었는데 지금 이 장사 상륙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병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보다라고 병력을 빼는 거죠. 장사로 가야 돼. 그렇죠. 게다가 여기가 지금 7번 도로 아시죠? 왜 해안가 참 예쁜 도로가 네. 7번 도로잖아요. 바이크 탈 때. 그러니까요. 그 도로를 지금 이 학도병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급로가 일단 끊겨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대규모의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아이들한테. 북한군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학도병들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빨리 학도병들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입문 다 수행했으니까. 네. 이미 인천을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네. 빼야 되는데 이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던 배가 이 조치원호라는 건데 조치원호가 이제 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이 학도병들을 지금 구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북한 인민군이 와 있는 거죠. 어떡해, 어떡해. 늦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다시 조치원호에 지금 폭격이 이제 가해지니까 이러다간 조치원호마저도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원을 다 구출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조치원호에 올라탄 학도병들만 구출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남겨둡니다. 몇 명이나 혹시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당시 그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공식 전사자 수가 139명이고요. 부상자는 92명. 지금 희생자가 한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 뭐 저건. 예. 끔찍한 얘기가 97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장사 해변에 거기서 장사 해변에서 전사한 학도병들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와 97년도에 아까 말하면 그 전까지 장사 해변의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면 이게 정말 역사의 비극인데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이 작전이 다시 조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야. 첫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네. 이 작전의 네. 성공에 가렸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학도병이잖아요. 정식으로 작성된 군인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군번줄도 없고 병적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극비리에 했었던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 문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 정부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할 수도 없었고 못했던.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장사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살아남은 학도병들이 꾸준히 정부에게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발굴을 했는데 97년에 웬 말이에요. 그때 뭐 학도병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유죠. 이유예요.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이유에 보답을 하든가 그렇지. 사과를 하든가 후속 조치가 뭐든 따라야 돼요. 맞아요. 맞아. 아무런 후속 그치. 조치가 없었고 그치. 다른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가능한 이유를 열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서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애들한테 이런 걸 맡겼다는 게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어른들 입장에서. 보답을 해요. 97년대 97년. 보답을, 네. 보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답을 하면 맥아더 장군이 장사 상륙작전에 희생된 학도병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죽기 4년 전, 1960년에 772명 학도병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와. 뭐라고 보내냐면 괜찮아.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하면서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이고 내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맥아더 장군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욕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내가 가서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 있었다는 거 인정해 달라고 네가 우리들 보냈자라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좌초됐던 문산호를 드디어 서시부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문산호는 좌초가 됐고 그거를 다시 인양을 했다고요? 네네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학도병 출신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규군으로 이제 국방군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야. 그때 이제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쓰셨던 그 전투 일지가 이만큼 남아 있어요. 딱 아버님 나이가 한 16, 17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 한잔 먹고 보면은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그 당시 어렸던 아버지한테 참 수고 많았다. 어린 나이에 그 보면은 그러니까 몇월 며칠 어디, 몇월 며칠 어딘데 어디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름 모를 고지다. 그렇지. 모르는 거야. 이름 모르는 거야. 지도를 볼 줄 알겠어. 그렇죠.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야. 이름 모를 고지인데 저기서 멀리선 그 대포 소리가 들린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늘 밤 보름달이 떴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났다.